네. 이제 기타의 줄이 끊어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갈고 싶을 때줄 가는 거, 줄을 이제 스트링을 체인지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줄감개라고 하는 거거든요. 줄감개 끝에 보면은 여기 안에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을 여기 나사같이 생긴 부분에 넣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빠지게 됩니다. 빠지면 장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줄이 빠지거든요. 끝났을 때 돌려서 줄을 빼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세 줄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줄을, 세 줄을 빼보면은 줄마다 이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뺐던 6번 줄, 5번 줄을 다시 넣어 볼 건데요. 6번이라고 적힌 줄을 이렇게 빼서 매듭을 풀어줍니다. 풀으세요. 자, 아까 전에 일단 이걸 6번, 이 끝에 뭉툭한 부분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이 줄감개 줄감개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렇게 어느 정도 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쉰 다음에 감아주시는 거죠. 6번 줄은 제일 처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듭을 완성해 놓고, 아까 했던 이 줄감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좀더 빠르게 돌아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줄이 다 감겼습니다.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이제 제일 마지막 이 남은 줄,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요. 줄을 잡고 한번 이렇게 쭉 꺾어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줄이 이렇게 툭 하고 끊어져요. 네. 6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전체 4번 줄, 3번 줄, 2번 줄, 1번 줄도 모두 한번 다 갈아보시면 되겠습니다.